자, 두 곡선이 x는 a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라고 나와 있고 다른 한 점에서 맞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두 직선을 같다고 놓으면 교점은 총세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접한다는 건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중근의 의미야. 그치?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같다고 놓고 만든 그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보면 2x 세제곱이 이거와 같다 이거지. 자, 한쪽으로 정리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자, 이제 이걸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는 거지. 이 fx는 0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이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3차 함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건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는 거거든. 극대값 혹은 극소값 중에 하나가 바로 y값이 0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증감표를 한번 그려보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6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 되겠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얘긴데, 자, x는 a인 점에서 직선에 접한다고 그랬어. 즉, x는 a인 점에서 중근을 가지는데 2점 아니면 2점밖에 안 돼. 그런데 그 a가 뭐라 그랬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인 점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거지. 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x축에 접한다는 건 그때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f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 값이 2란 말이야. 근데 x축은 여기서 접한대. 여기서 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x는 2, 또 y는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fx가 지금 2식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16 빼기 12 빼기 24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다. 자, k1로 넘어가면은, 자, k는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20 되겠네. 그치? 자, 근데 a하고 k 더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a는 2고 k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8 되겠네.